그래서 너의 빛깔은 네, 그냥 X가 아니라 맞아. 자, 황준이 너는 하라님한테 영혼의 빛깔 하러 왔지? 맞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해? 내장이 떨려, 내장이 아빠. 영혼의 빛깔 저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두려워? 하지 말까? 이렇게 두려워? 아니, 안 됩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두려운데? 그냥 푹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닙니다. 쉬어야 될 각인데. 너무 기다려왔던 거야. 손도 땀에 젖었어. 진짜 불안으로 막. 야, 차갑고 젖었어. 이상하네. 얘 왜 그래? 잘 부탁드립니다, 혜련님. 뭘 부탁해? 내가 그냥 읽어주는데, 그 얘기를. 자, 어디 보자. 아, 이 막 내장이 떨리게 얘는 두렵네. 네 두려움이 뭐냐면 인정받지 못할까봐. 너무 두려워. 왜냐, 인정받지 못하는 거가 전주희 씨에는 죽음과 연결이 돼 있어. 왕이었는데 조선시대 그 왕들은 독살을 많이 당했어. 그러니까 기미상궁도 있고, 그렇지? 자기의 주군으로 왕으로 인정을 안 해주면 언제 그 밑에 사람이 칼을 들이댈지 모르거든. 반란 일으키고. 너무 두려운 거지. 그러니까 왕의 삶이 사실은 좋은 게 아니야. 항상 두려웠거든. 인정받지 못하면 죽는 거야. 죽음이야. 그래서 아버지도 엄청 인정받으려고 하고 엄청 노력하지? 못 받으면 거의 죽을 것 같은데 지금 그게 뜬 거야. 그 아기가. 뭐 왕인데 발발발발 떨어. 왕이 아니야 이거는. 인정 안 해주면 죽지. 내가 죽지 이러다가. 이러면서 너무 두려워 인정 못 받을까 봐. 아, 너무 아파. 자, 그 아기를 읽습니다. 어떤 영혼인지. 엄청 귀엽네. 깐돌이 같아. 아가 너 되게 귀엽다. 등치만 크지. 깐돌이야. 엄청 귀여운 아기가 있는데 유쾌하고 되게 재치가 있고 막 이렇게. 근데 약간 짓궂어. 예를 들면 너 초등학교 다닐 때 여학생도 아스케키 많이 안 했니? 네, 고무줄 끊고. 끊고? 주로 끊는. 골목 대장하면서 많이 했어. 응, 그리고 아이스케키 하고 그렇게 하면서 놀려 먹고. 이런 개구쟁이, 약간 이렇게 장난꾸러기가 있어. 깐돌이 같은 애기가. 근데 걔가 머리가 되게 좋아. 창의적이고. 엄청. 남들이 안 하는 장난도 많이 하고. 응, 많이 하고. 네. 엄청. 그런 거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갖고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지. 그 아기가. 그러면서 이제 놀이를 좋아해, 우리 아기는. 네. 창의적인 놀이. 거기에 막 몰입해서 놀고. 그런 걸 좋아해. 그래서 새로운 일 하는 것도 좋아하고. 새로운 거 알아내는 거 막 이런 거 좋아하고. 머리가 좋은 아기야. 근데 굉장히 까불까불 까불이고 깐돌이처럼 잘 놀고 유쾌하고 재밌고 유머 감각도 있고 그런 캐릭터야. 대신에 얘가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엄청 많은 애기야. 그 이씨 왕조가 늘 두려움에 떨었지 죽인다고. 그래서 되게 두려워. 인정 못 받을까 봐. 그래서 우리 아기는 아마 윗사람도 무섭지만 아랫사람이 더 무서울 거야. 아랫사람이 딱 치고 덤비면 윗사람한테는 가끔 반항을 해도 아랫사람이 치고 덤비면 너무 무서워. 뭐라고 하면서 벌벌 떨어. 왜 그러냐면 그게 그 왕의 피가 흘러서 그렇고 또 하나는 되게 인정받고 싶어. 윗사람한테도 물론이지만 아랫사람한테도. 되게 그냥 목숨을 건네 인정받고 싶어. 인정만 해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응, 뭐든지 다 해. 목숨을 걸고 막 다 해. 집중력도 뛰어나, 그 아기가. 딱 이렇게 초집중하면은 안 되는 게 없어. 뭐든지 다 해. 엄청난 집중력이 있어, 니한테. 그리고 이렇게 끈질기게 파헤쳐서. 그래서 니는 연구원이나 이런 거 있어도 대성했을 거야.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 너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너의 성에너지를 그렇게 여자한테만 몰빵해서 쓰고 낭비하질 않아요.
여자한테는 그냥 인정받고 조금 자기가 안식처? 일하다가 휴식하는 폭신한 어떤 쿠션 같은 존재? 그 정도야 여자는. 그리고 모든 성에너지를 다 일에다 집중적으로 쓰는 성향이 있어. 그래서 일을 할 때는 되게 즐겁고 거기에 몰입을 하면서 하는 스타일이라 성과도 잘 내고 그래서 연구원이나 뭐 그런 발명을 하거나 학문을 했어도 성공했을 스타일. 근데 또 하나 좋은 에너지는 뭐냐면 통찰력이 있어. 전체를 잘 봐. 섬세해서 집요하게 하나하나 다 보고 그거를 조합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다 조합하는 힘이 있어. 그러니까 하긴 기획팀장을 하겠지만 그 힘이 있어. 그러면서 유머 감각이 있어. 그러니까 아주 그냥 산뜻하고. 근데 그 오게티가 그 개두려움인데 너무 두려워서 추진력이 떨어지는 게 있어. 너무 무서우니까 새로운 걸 이렇게 도전할 때 막 고민하고 이거 어떡할까 하다가 항상 시기를 놓쳐. 확 치고 나가지 못해. 일단 치고 나가고 치고 나가면 네가 다 할 수 있거든 사실은. 근데 자기의 능력이 100이라면 한 80, 70밖에 평가를 안 해줘. 그래서 치고 나가주는 걸 누가 이렇게 해주면 그 다음에 뒤수습하고 다 해내. 그래서 헤라 엄마 옆에 였나봐. 헤라 엄마가 무대포로 딱 치고 나가면 네가 뒤에서 해! 그러면 다 하게 돼 있어 네가. 챙겨주고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탁탁 쳐서 해. 그리고 사랑스럽고 정도 많고 그런데 그거를 표현하는 걸 되게 수치스러워해. 자기가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내가 널 좋아한다 사랑받고 싶다 이런 표현하는 걸 되게 수치스러워해서 잘 그런 표현을 안 하고 그런 표현을 어떻게 보면 또 짓궂게 하기도 하고 그치? 그러면서 무시하고 막 이렇게 놀려먹으면서 하기도 하고 속마음은 아닌데 그치? 그런 것 때문에 남한테 상처를 잘 줘 네가. 상처를 주니까 미움받지. 너 어렸을 때도 미움 많이 받았지. 거짓말 안 통한다. 여기 와서도 가장 마스터 아기들 여자 아기들한테 원성을 산 게 우리 아기잖아 그치? 그게 뭐냐면 본의 아니게 정도 많고 막 이런데도 그걸 그렇게 쓴단 말이야. 처음에는 제가 저를 좀 피하다가 더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그걸 알면 더 이제 그 마음을 알고 나서 좋게 평가를 하는데 잘 모를 때는 싫어하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일에 대해서만큼은 남의 지적이나 심한 꾸짖음도 잘 받아들여. 그래서 혜라 엄마가 그거 높게 평가하고 이렇게 딱 지적 들어갔을 때 그걸 안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발전 위해서라면 이렇게 꺾고 받아들이는 그런 게 있어. 근데 이제 걸림돌이 그거야. 너무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사실은 잘 안 될까봐 두려움이 크겠지? 너무 인정받고 싶으면? 그러니까 추진력이 떨어지고 치고 나가는 추진력이 떨어지고 또 하나는 너무 사소한 지엽적인 것에 매이는 경향이 있어. 큰 그림을 딱 보고 사소한 거는 다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면 될 거를 그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큰 그림에서 그 사소한 거를 크게 볼 때가 가끔 있어. 그럴 때 이제 좀 놓치는 그거를 빼면 아주 귀엽고 그러면서도 통찰력이 있고 재미있는 캐릭터야 네가. 재미있는 캐릭터. 재미있다는 말이 되게 좋아요. 좋아? 네. 재미있어. 재미있는 캐릭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주 재밌게 그러면서 조화롭게 잘 할 수가 있어. 그 인정받고 싶은 그 집착과 그 다음에 그 두려움. 인정 못 받을까 봐 두렵고 버림받을까 봐 두렵고 미움받을까 봐 두려운 그거만 잘 알아차리면 할 수 있는데 네가 그 아기를 사실은 굉장히 수치주고 압박하고 그래서 그 아기가 기가 많이 죽은 상태야. 그러니까 본인이 100만큼 능력이 있는데 80밖에 평가 못하는 게 걔를 얼마나 기를 죽였는지 애가 두려움에 덜덜 떨어서 어떤 일을 할 때 10번도 더 생각해. 걔 잘할 수 있어? 너 잘할 수 있어? 막 이렇게 기를 많이 죽여놨다. 그래서 기가 좀 살아야 돼 우리 아기가. 헤라 엄마한테 칭찬도 받고 남자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좀 써야지 기가 살아. 그거 내가 아무리 인정해줘도 기 안 산다잉? 자기가 나한테 써야 돼. 남자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쓰라고 하니까 와서 자꾸 인정해달라고. 그거는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줘야 돼. 받고 싶으면 줘야 되죠. 에너지상 이게 딱 밀어야 나한테 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와서 귀요미도 떨고 깐돌이도 하고 사랑도 뿜뿜 쓰고 이러면 내가 사랑을 주면 그때 걔가 받고 딱 남자로 인정받은 느낌이지. 여러분이 사랑이 안 채워진 이유는 내가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회장님 사랑받고 싶어요. 응 사랑해 하지. 그래 채워지던가. 갈급하지. 딱 나를 자기가 남자로 제자로 딱 사랑을 써야 돼 나한테. 딱 써야 돼. 챙겨주고 막 하면서 딱 하면 나한테 딱 인정받게 돼. 어, 이런 것도 했어? 뭐 이렇게 인정받고 막 고마워 이렇게 인정받으면 그때 사랑받는 느낌이 올라오지. 사랑받고 싶어요 해갖고 내가 사랑해 당연히 사랑하지 내가 여러분은. 근데 그럴 때는 뭔가 안 채워지잖아 그치?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써야 돼 사랑을. 주는 거야 사랑을 어떤 식으로든. 그러면 채워줘. 이해돼? 근데 우리 황준이는 항상 그렇게 주려고 할 때 딱 뭐가 올라오냐면 힘들게 할까봐. 근데 그 힘들게 할까봐가 사실은 니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미움이야. 뭐냐면 주기 싫은 거야. 그걸 주기 싫다고 생각을 못하고 하라니 힘든데 지금 일도 많고 이렇게. 그리고 그걸 쓸 때 이렇게 일로 보고하고 일로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보고 그럴 때는 그때도 좀 채워지지만 그거보다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네가 마음을 확 써서 나한테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줬을 때 내가 거기에 막 좋아하고 이런 걸 볼 때 확 채워지는 거야. 엄마 아빠 앞에서 애기들이 막 재롱 피우잖아. 유치원 갔다 와서 엄마 앞에서 짝짝꿍 엄마 엄마 아빠가 좋아 죽어. 그거 보면 엄청 인정받고 사랑받는 느낌 들잖아. 상대를 기쁘게 해줄 줄 알아야 돼. 사소한 거라도 기쁘게 해줄 때 그 존재를 인정받거든. 좋아하고 그때 엄청 채워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꾸 아기대라고 하는 게 아기대에서 막 나를 기쁘게 해주면 내가 나도 좋지만 내가 좋아하는 걸 보면 우리 아기가 행복한 거야. 근데 우리 아기가 분명히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 어릴 때 엄마 아빠한테. 근데 엄마 아빠가 기쁘게 해주려고 할 때마다 혼났거든. 힘들어 죽겠는데 넌 뭐하는 거야 이렇게 했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아 힘든구나. 내가 옆에 가면 귀찮아하는구나. 이거 이게 귀요미를 써도 귀찮아하는구나. 이러면서 아 그때부터 안 하게 된 거야. 혜라 엄마는 네가 귀요미 하는 거 되게 좋은데 네가 안 해주는 거지. 엄청 서운했다 내가. 왜냐하면 내가 딸은 뒤에서 하는 거 얘기 듣거든. 엄청 재밌대는 거야. 그래서 나 얘랑 탄 거 하면서 내가 얘가 나를 언제 재밌게 해줄래? 계속 기다리는 거. 아니 앞에만 봐. 이렇게 운전만 해. 그래서 얘가 언제 재밌게 해줄 거지? 계속 황준아 너 재밌대면 그러니까 네. 하나님하고 있으면 긴장이 됩니다. 이러는 거야. 내가 엄청 서운했다. 그가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라는 건 상대를 재밌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자기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걸 표현할 때 그게 채워지는 거야. 근데 그거를 우리 아기 치명적인 게 그거야. 그게 있으면 너는 무서운 사람인데 왜 그걸 해라 엄마한테만 할 게 아니거든. 응? 기획팀장이라는 건 전체를 보고 이렇게 다 팀원들 뿐이 아니라 모든 팀의 팀장님의 팀원들을 다 돋궈려야 되는데 사람 마음을 딱 잡아야 되거든. 그러려면 상대에게 사랑을 쓸 수 있어야 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딱 주면서 쓸 수 있어야 돼 마음으로. 그거 연습이지. 헤라 엄마한테 연습하는 거야. 연습하고 이제 옆에 사람들한테 연습하고. 여자친구한테 연습은 잘해? 잘 안 되지? 잘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나한테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걸 못 쓰잖아 아가. 늘 두려워서. 그게 숙제야. 그걸 쓰면 어떻게 되냐면 너의 두려움이 절반으로 줄어. 그 두려움이 뭐야? 인정 못 받을까 봐 두려움. 근데 써서 인정을 받게 되거든. 사랑 주는데 싫다는 사람 없지? 그치? 그럼 인정을 받아. 그러면 인정 못 받을까봐 두려움이 뚝 떨어진단 말이야. 반토막이 나는 거야. 그 엄청난 수학이지 그게. 그쪽으로 더 노력을 하면 그 기죽은 아이가 인정받으려고 엄마 아빠한테 귀요미를 했어. 분명히 깐돌이를 하고. 근데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드니까 화를 내고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이제 무대뽀로 그랬을 거 아니야. 아빠한테 힘들었으니까. 그럴 때마다 네가 기가 죽었어. 아빠도 화나면 너한테 화풀이 기가 죽었다고 네가 인정 못 받았어. 써야 되는 거지. 알아듣나? 그래서 헤라 엄마한테 써. 알았지? 사랑 뿜뿜 막 주고 쓰면 이렇게 인정받고 하면 인정 못 받을까 봐 두려움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여유가 생기게 돼. 걔가 가끔씩 살기 쓰잖아. 인정 못 받은 걔가. 왜냐면 너무 수치스러워서 너한테 하도 괴롭힘 당하고 사랑도 하나도 못 받고 압박만 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 참고 참았다 터지는 거지. 그게 살기 쓰는 거지 주변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야 걔가 편안해지는데. 알겠어? 예. 그 애기가 엄청 장난꾸러기 같은 빛깔이야. 귀여워. 어, 귀엽네. 그래서 너의 빛깔은 뭐? 어, 왜 무서워? 엄청 장난꾸러기인데 갑자기 이걸 무슨 빛깔로 표현해야 되나? 엄청 막 장난을 그렇게 칠 수가 없어. 깔깔깔 웃어. 이게 무슨 빛깔이라고 해야 되나? 깔깔깔 웃어 막. 깔깔깔 웃고 장난을 막 귀염귀염 막 쓰는데 이게 뭐 아주 블링블링한 빛깔이야. 반짝반짝 반짝반짝해. 그러니까 너는 핑크인데 그냥 핑크가 아니라 핫핑크 맞아. 왜 그래? 아니요. 핫핑크인데 그냥 핫핑크가 아니라 그 왜 반짝반짝한 핫핑크 있지? 그러니까 보석의 핫핑크는 아니면 그 스팽글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그런 핫핑크. 반짝반짝해. 재미가 있어. 까르르 까르르 막 방울 소리 나는 그런 핫핑크야. 반짝반짝반짝하는 핫핑크. 왜 그래? 그리고 또 하나는 되게 통찰력이 있고 이렇게 아주 샤프한 게 있어. 섬세하고 그거 되게 아름답고 예술성이 있거든. 그래서 너도 뭐가 있냐면 퍼플색이야. 되게 마음이 발달했어. 모르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사소한 막 슬픔, 기쁨, 뭐 두려움 이런 거 느끼는 건 힘든데 이게 통찰력이라는 게 벌써 마음을 깊이 본다는 거거든. 그걸 못 보는 사람은 통찰력이 없거든. 그러니까 깊은 곳에선 네가 가슴형이거든. 그게 전체적인 걸 보고 조화를 아는 거야. 그래서 너는 퍼플색, 그 왕이 대관식하고 할 때 왜 그 색 있지? 그 깊은 퍼플색이야. 조금 수민이의 퍼플은 조금 이렇게 좀 부드러웠다면 네 퍼플은 그 벨벳 같은 그런 느낌. 아주 묵직하고 진한 느낌. 그거와 그 다음에 아주 까만색. 이렇게 뚫고 들어가듯이 아주 무게감 있고 깊고 까만색. 아주 아주 깊은 무게감도 있어. 살짝. 그래서 매력이 있는 거야. 까르르 웃는 애기가 있는데 아주 깊게 보는 게 있거든. 생각을 깊게 하는 게 있거든, 네가. 근데 그게 마음이 더 열리면 그래서 가슴형이 되면 그 생각을 깊게 하는 게 어마어마한 깊이가 나오거든, 사실은. 그게 머리로 생각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유하니까. 그래서 엄청난 지혜가 번뜩인 거거든. 근데 네가 아직은 가슴으로 마음으로 깊이 안 열렸잖아, 무의식에. 근데도 생각하는 거는 깊어. 그러면 네가 더 열리면 어떻게 되냐? 아주 아주 깊어져요. 그러니까 아주 아주 까만, 흑요석. 저 막 아주 아주 까만 그런 색깔. 그리고 그 색이 너한테 좋은 건 뭐냐면 네가 두려움이 세기 때문에 그 검정은 신장이 좋아요. 두려움 치유에. 그래서 검정, 그 다음에 퍼플, 그 다음에 그 반짝반짝한 스팽글의 그 핫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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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드리겠습니다. 핫핑크. 아니 핫핑크가 어때서? 남자들 핫핑크로다가 와이셔츠 같은 거 나오고 그래요. 돌체인 가봐라. 몸 좋은 친구들이 입는. 몸 좋아. 우리 애기도 어깨는 근육이 딱 있잖아, 그치? 어? 위장만 치유되면 우리 아기가 적당하게 살이 붙으면 너는 슈트빨이 있겠네. 어. 키도 있고, 그치? 슈트빨 있는 남자 되면 진짜 멋있지. 자, 그런 아기야. 그러니까 아기와 아주 아주 그 아주 나이 있는 중년의 아주 좀 나이가 많은 어떤 중년에 깊이 있는 그게 같이 공존하는데 왜 그러냐면 네가 전주이시잖아. 그래도 왕이 된다는 건 뭐야? 왕은 나라를 다스리려고 이렇게 통찰력이 있어야 되거든. 전체를 보거든. 그거를 조상한테 물려받은 거지, 그 마음을. 그래서 아주 깊고 깊은 그런 통찰력이 아주 아주 어른의 마음이 또 있어. 단지 이제 네가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받으려면 사람을 먼저 주고 마음을 써야 돼. 그게 부족하다. 그래서 두려움이 세서 추진력이 약하다. 그거 이렇게 고치면 되고 그 아기를 너무 수치주고 죽여버려서 그게 문제인데 그 아기를 자꾸 인정해줘라. 인정해주는 방법은 인정받아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헤라엄한테 먼저 인정받고 그 주변 여자친구나 다른 도반들한테 인정받고 하다 보면 채워지게 될 거다. 예. 그리고 이제 이 크리스탈도 퍼플 그리고 흑요석 이런 게 맞아. 캔디 컬러도 맞아. 그 캔디 컬러고 만약에 그 핑크색이 있다면 핫핑크가 있다면 그것도 맞아. 핫핑크가 여러분 꼭 여자 색깔이라고 초스러운 그 고정관념 좀 버려.
근데 왜 웃어? 너의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고정관념이야. 그걸 깨야 재밌는데 그걸 안 깨는 거야. 그걸 깨라잉. 그걸 깨면은 멋진 남자가 될 거야. 그래. 자, 혜라 엄마가 영혼의 빛깔 읽어줬어. 자, 어때? 영혼의 빛깔 들으면서 점점 나에 대한 그런 조금 그 느낌 같은 게 좀 더 선명해진다고 해야 되나? 예. 좀 감히 스스로를 이해하는 그 깊이가 더 깊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니는 문제가 뭐냐면 자기를 더 잘하라고 수치 주고 압박하고 채찍질만 했지 인정하는 걸 잘 안 했거든. 니 스스로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야. 이왕준이가 어떤 남자일까? 이런 인정을 안 해봤잖아. 혜라 엄마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하나씩 해주는 거야. 객관적으로. 얘기만 들어도 되게 인정받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고. 맞는 것 같아? 네, 자신감이 생겨? 네, 생겨. 재밌다는 얘기가 제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남들이 즐거워하고 웃으면 너 되게 너무 좋지? 너무 좋지? 네. 그러니까 재미가 최고의 사실은 사랑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얘랑 가면서 항상 언제 재밌게 해주나? 내가 언제 재밌게 해주나? 내가 항상 그러는데 우리 아기가 나한테 재미를 주고 막 웃게 해주는데 너는 진짜 공부된 거다. 해보겠습니다. 오야. 여러분, 우리 황순하게 이거 들으니까 영혼의 빛깔 맞는 것 같아? 네. 맞지, 그치? 응. 얘 봐라. 나중에 핑크, 핫핑크 입으면 어울려. 진짜야. 자, 볼래? 손 갖다 대봐. 어울리잖아. 감사합니다. 어울리잖아. 어울린다니까, 네. 예. 어울리니? 자, 그래서 우리 아기가 혜라 엄마한테 온 이유를 알겠네. 아무도 인정해주는 스타일이 아니야, 이 집안이. 그냥 족쳐. 열심히 잘하라고. 그럼 앞으로 막 추진해. 그래서는 힘들어서 앞으로 못 가. 인정받고 싶은 거야. 사랑받고 싶고. 혜라 엄마 보면 되게 올라오지. 예.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럼 그거를 사랑을 막 써야 돼. 막 줘야 돼. 야,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막 뭘, 응? 사랑, 막 표현을 하고 뭘 주고 막 이러잖아, 그치? 예. 막 그거를 써야 돼. 그래서 막 내가 좋아하고 이럴 때 채워주는 거야, 우리. 근데 그거를 못 해봤어. 엄마 아빠가 거절했거든.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뭘 이렇게 해주고 그럴 때 상대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닐까? 옆에를 안 오는 거지. 옆에를 안 오면 혜라 엄마 옆에 안 오면 에너지가 안 세지지. 네. 와야 자꾸 인정받고 에너지가 세지지. 왜 우리 애기? 네. 그래서 혜라 엄마 든든한 오른팔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애기가. 네. 할 수 있겠나? 그럼요. 할 수 있습니다. 뭐야. 자, 마음에 들면 하나 한번 안아주고. 뭐야.